중요한 것은 결론이 국가 책임이 없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국가, 정확히 말하면 국가 책임을 지금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 각하를 했다는 것은 예. 국가 책임을 따질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 이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동일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정부가 열일하게 준비를 많이 해서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책임을 따진다는 게 의미가 없다. 실익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태원 참사는 왜 일어났죠? 아, 그건 땅에서 일어난 거라서? 아, 바다에서 일어날 일은 없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그 어선이 그 실종되면서 사람들 시체도 못 찾았던 일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다에서 늘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참사가 일어나는 걸 애초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예. 어떻게 구조하고 어떻게 대응하며 진상을 어떻게 규명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가까지가 사건의 처리 아닙니까? 제가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고3이었습니다. 예. 예, 고3이었고 이제 저는 이제 특목고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이 전공 교사실이 있었어요. 전공 교사실에 이제 TV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배정돼 있던 교실이 전공 교사실 바로 옆 교실이라서 TV에서 나오는 걸 보고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TV를 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뜬 상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흥분하지 말고 수업을 해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하교를 하고 집에 가니까 상황이 심각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친했던 친구들하고 이제 서로 TV를 켜놓고 카톡으로 막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왜 안 구해? 그렇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왜 못 구해가 아니고요. 왜 안 구해였어요. 왜 안 구해라고 질문했냐. 못 구해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안 구해라고 질문을 했냐. 자, 미군이 이미 왔습니다. 헬기가. 예. 돌려보냈어요. 예. 민간 어선들이 왔어요. 예. 돌려보냈어요. 민간 그리고 어선 중에 일부는 목숨 걸고 가서 구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소중한 생명들이 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접근을 막고 예. 나중에 그들을 국가 업무 방해죄로 처벌까지 합니다. 예. 그다음에 민간 잠수부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빠진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들어가는 접근도 막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무엇을 했느냐. 조명탄 터뜨리기. 예. 그것만 며칠 내내 조명탄만 터뜨렸고요. 또 저거 유독 산소를 갖다가 집어넣기. 그렇죠. 산소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그걸 마시게 되면 사람이 죽는데요. 예. 그 가스를 갖다 계속 집어넣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이 정치를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전달되는 사실관계만 보고도 왜 안 구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겠다.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세월호에 관한 수많은 음모론들이 있었고 제가 그걸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못 구한 게 아니라 안 구한 거라는 정황은 제가 너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고 국민들한테 보고가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책임일 거고 반드시 민주정부가 그걸 이행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세월호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 안 구했을까? 왜 안 구했을까? 안 구한 거는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이태원 참사 때도 구하지 않았어요. 한 유튜버가 경찰서에 달려가서 미리 상황을 알렸지요. 수많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여기서 끼워 죽겠다. 수많은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경찰은 한 명만 배치해도 됐어요.
다른 데로 분산을 시켜주는, 사람들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수신호만 해도 됐다고. 그런데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거기로 갈 병력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형 재난은 언제나 불시에 터집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것들은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참 이게 언론의 호도와 정치권의 무시가 무서운 것이 청년들이 연설합니다. 난 세월호가 지겹습니다. 감정팔이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논점이 잘못됐어요. 감정을 파는 게 아니고요. 진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규명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가 마치 감정 장사인 것처럼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사건인 것처럼 비화되는 것이 저는 그것 자체도 국가와 이 기득권의 책임이라고 봐요. 지금 민경욱 당시 대변인 얘기하는데 야 민경욱 대변인이 그때 기자회견 준비하면서 막 혀풀고 이러면서 웃어제끼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소름끼치게 네. 떠오릅니다. 사람이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아까워해야 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300명이 넘게 죽었어요. 구하지 않았다고요. 그 구해야 될 시간에 대통령은 없었고 네. 프로포폴을 맞았는지 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처 자빠져 잤는지 모른다고. 그렇지만 하여튼 깨 있으면 업무를 하는 거라며 깨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가지고 부수선 머리로 나와가지고 애들이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어제 토요일에 도심에서 최수근 상병, 최해병 그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 시위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전체 화면을 보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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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월호와 최상병. 예. 그것은 이 지휘 체계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비상 상황이 발생됐고 사람들의 생명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면 위에서 뭐라고 하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하고 규정이고 매뉴얼이고 윗사람 눈치 보고 뭐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위에서 무슨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권위주의 문화. 그렇게 해서 그 공권력의 헛된 관료주의에 의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소름 돋을 정도로 동일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포7 대대장. 예.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포7 대대장이 절규했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예. 상관들의 전화가 올 때마다.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여단장님,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여단장이 한다는 말이 야, 사단장이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그냥 철수하는 건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애매합니까?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우익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월호 때는 말이야 그 위험한 데를 구하러 들어가라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구하러 들어갔는데 죽었다고 난리를 치냐.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사람의 인명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건 권력이 중하냐 목숨이 중하냐예요. 근데 이 두 사건을 보면요. 목숨보다 권력이 중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윗사람 눈치를 왜 봅니까? 우리가 지하철에 뛰어내려서 전체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예. 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지하철에 뛰어내려서 사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윗사람 지시받고 사람을 구합니까? 그런 의인들이?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윗선에서 뭐라고 하냐? 어떻게 지휘를 하냐?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한 게 어떻게 보면 병든 관료주의인데요. 그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이 세월호 10년이 지났음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헌재는 세월호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그 자체로 기각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런 문제와 싸울 수가 없게 된 거고 시민들의 존엄성을 짓밟은 거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랑 똑같다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헌재는 왜 이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을 그 시시껄렁한 그냥 법 어쩌고 지랄을 하면서 왜 각하를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각하라고 하는 게 정말 교묘한 거예요. 네. 이 새끼들이 정말 조금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엘리트들의 아주 끔찍한 그런 불합리를 갖다 보고 있는 건데 이게 기각이 되면 책임을 져요 자기네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와 책임이 없다. 딱 해버리면 야 이 엑스들아 니들이 국가 책임이 없다 그랬어? 니들 뭐 먹었어? 일로 와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럼, 들고 일어나잖아. 근데 각하 이러면서 국가 책임을... 겁나 떠드는 거야. 법으로 봐봐. 실익이 없잖아. 다 재판도 끝났고 다 보상도 받았고 어? 뭔 실익이 있어. 국가가 책임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를 왜 따져.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 나와서 지금 대책 실행되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자기는 판단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 유명한 연극이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불가불가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예. 불가불가. 이게 우리나라의 표현주의 극작가 그 대표하는 그 이이화 작가였나요? 갑자기 사람 이름이 요즘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작가님의 명작이에요. 불가불가. 이 불가불가는요 연습실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하 역을 맡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 속에 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병자호란 때. 어? 지금 그래서 어? 청을 믿자는 거예요. 뭐 그러면 명을 믿자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불가불 가합니다. 불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가운데 있는 어떤 새끼들이 불가 불가 이러는 거예요. 불가 불가 그럼 불가 불가라는 겁니까? 불가 불가라는 겁니까? 불가 불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면이 또 넘어가. 이러는 똑같은 장면이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절묘하네요. 예. 그때 맨 마지막에 그 실제로 그 연습 중이었는데 그 연습 중인 배우가 불가불가 하던 애를 찔러 죽여요. 그러면서 연극이 끝나요. 이현화, 예, 이현화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헌법재판관, 이 다섯 명의 자식들 찔러 죽여야 될 놈들이란 얘기예요. 그게 극작가의 절규입니다. 독재 정권 시대를 지나오면서 엘리트들의 비겁함을 갖다가 온몸으로 고발한 한 극작가의 피맺힌 절규예요. 예. 그분은 어떤 작품도 만들었냐면 카덴제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관객을 한 명 데리고 와요. 관객을 막 고문을 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관객이 난데없죠. 내가 왜 죄를 졌어요? 계속 고문해. 계속.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죄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역사 앞에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재밌게 보고 있지만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면서도 고매한 척하는 게 더 역겨운 거잖아. 그게 엘리트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아,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이게 말이 칼이 된 상황이 아니고요. 말이, 펀치가, 철퇴가 돼버린 철퇴가 상황 돼버렸어요. 같아요. 우리가 말이 칼이 될 때는 특정 인을 공격할 때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그 엘리트들의 비겁함이 총동원돼서 이 문제 자체를 그냥 무화시켜버린 느낌? 그러니까 마치 우주가 있었는데 우주가 사라졌어.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한 점으로 돌아간 느낌 맞아요. 같은 걸 줍니다. 이 판결이. 그러니까 이제는 유족들은 아무 곳에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국가가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불가불가 헌법출판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국가에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유족들이 요구했던 것은 일관되게 진상규명이었어요. 그런데 뭐 4.16 재단도 만들어지고 뭐 입시에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유가족이 이권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국가가 혹은 시민단체가 한 일들이에요. 예. 유가족이 원했던 것은 진상규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책임 자체를 각하한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 지위를 떠나서 그 원초적인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당신들 폐기 처분한다.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헌법재판관 5명, 그것도 성은을 입은 5명은 네. 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을까? 왜 굳이 이런 판단을 했어야만 했을까? 요 질문을 던져본다면 결국은 윤석열 때문이겠죠? 눈치를 본 거죠. 봤겠죠. 만약에 여기서 국가 책임이 있다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장 끌려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탄핵이 가야 되겠죠? 이태원 참사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